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다마스카스로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러 잡아 오려고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다마스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은혜다 은혜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헷가닥해서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의 13권이에요 히브리서를 만일에 포함시킨다면 14권 엄청난 양의 성경을 기록했죠. 성경에 기록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야.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쓴 13권 중에서 가장 대표를 뽑는다면 저는 에베소서를 뽑아요. 에베소는 은혜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간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꼭 외우셔야죠.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아, 은혜다. 은혜다.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늘 은혜가 감격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 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뭡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4절의 말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라는 말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어? 우리로 사랑하시사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강의충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아들이 되게 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와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들 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감격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이거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기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 언제 얘기냐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생각, 이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 언제? 창조하시기도 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크리스마스에 아기로 처녀의 몸을 빌어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새 세계가 있습니다. 새 세계.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창조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세계가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새 세계 성경에는 창조 이전의 세계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 세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새롭게 이루어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이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야. 그 다음 세계가 있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셔.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시고 그리고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질 않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다. 또 하셔야만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실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하실 수밖에 없냐? 할 수밖에 없냐? 해야만 하느냐? 제 손녀딸에 그림을 잘 그립니다. 누가 배워준 것도 없는데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잘 그려요. 잘 그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보여줘요. 너무 잘 그려요. 아, 잘 그렸다. 칭찬하면 너무 좋아해요. 액자에 걸어서 벽에다 걸어놨어요. 예. 너무 누가 배워준 것도 없는데 그 재능이 그에게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도 야단하실까 봐 제가 조심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은 녹두 부침을 잘합니다. 그걸 제가 아주 잘 먹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맛이 어때? 맛이 어때? 맛이 있어? 맛있어? 자꾸 물어봐요. 그것은 뭐래요? 잘해서 맛있어 그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뽀기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 맛있어 그럼 좋아하는 거죠. 그런 재능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 워싱턴의 옛날 분들 속에 목사님들 중에 우리 어머니 냉면 안 접수는 분 별로 없어요. 냉면을 그렇게 잘하세요. 냉면 해놓고 제가 냉면을 들면 아범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런지 알죠. 그냥 우정 말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냉면 만드는 그림 그리는 능력 그리고 녹두 부침하는 능력 여러분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혼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그러면 뭐해요? 제3인격이 잘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허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신이죠. 원숭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잘하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냉면 맛있어요. 녹두부침 맛있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걸 강조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자유의지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이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지키나 안 지키나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 이 범위를 넘지 마라. 축복받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범주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선악과를 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가 먹어 안 죽어. 먹어 안 죽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어 안 죽어. 그러면 뭡니까? 결정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내게 그런 선택할 저걸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 뭐예요? 먹어버렸어.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줘서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쭉 역사가 흘러가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여만의 모형을 빌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죠. 자유이죠. 그래서 나는 믿기로 결단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 좋아 주 예수 나를 구원하니 즉부도다 즐겁도다 찬양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정은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놀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부활시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그 사람들로 새로운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만드셔.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해갖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하고 선악과를 두셔야만 하고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할 것을 아시고 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울령 집사가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을 여기 찬양님들이 찬양 제가 설교하고 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선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안 하시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제 엑사이팅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아 그렇다 그렇다.
예.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했고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셔야만 했고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의 공격으로 안 주고 먹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어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죠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안 죽는다 어느 쪽을 따라가겠느냐 이거죠. 예. 자유의지로는 먹을 수도 있다 안 먹을 수도 있다 결국은 자유의지를 말한 겁니다. 저는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란 뭡니까? 선택과 결단을 말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것.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나 안 믿겠다. 자유의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는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유의지는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인가 인간의 책임인가 어려운 얘기죠.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인가 인간 책임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주셨는데 그걸 받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인간 책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도록 꼭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지만 끝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 이걸 우리가 알면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범죄할 것을 아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것을 내가 받아야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택함 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배척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어느 쪽을 가겠냐 나는 택함 받아서 구원 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배척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것이냐. 예. 누구 책임이냐 이거. 하나님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우리 각자 나의 책임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전부터.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하는 논쟁이 신학자들 간에도 교파들 간에도 많습니다. 장로교 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미리 딱 정해줬었다. 이중예정설이라고 그래요. 그걸 칼빈주의 이중예정설. 장로교 계통에서는 그걸 칼빈주의 따라가죠.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구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정해줬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없어요. 예.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하게 하셔서,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이 자기 자유로 구원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 구원을 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어렵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하게 하셔서 구원을 선택하게 하셨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택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신 상황.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친밀해지잖아요. 친밀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새 세상의 창조 이전의 세상, 타락한 인간 세상,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상, 그 속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요.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왜 거절하고 왜 안 믿고 응응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왜 그래요? 왜 안 믿어요? 다른 거 없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난 안 믿어. 맘대로예요. 지옥 가서 영영 껄껄 하려면 맘대로 하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슬피 울며 애곡함이 있으리라. 슬피 울며 애곡함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믿는 자마다 천국이요, 안 믿는 자 지옥이다 이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뭡니까? 자유의지를 말하고,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은 각자가 내 자유의지가 있어. 나 그거 안 받아들이겠어. 마음대로 해요. 예. 그러나 그 결과는 지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유의지는 결국은 구원의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아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다 같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다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아버지 집에 인도해 주시리라 그 아버지 집에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뭐로?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이 눈물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이 감격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아,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정했어.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했어. 그래서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택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70억 80억이 되는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건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 택함받은 사람, 나는 택함받았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그랬는데 나는 자격이 없지만 때가 되니까 나를 부르셨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의롭게 하셨어? 그 다음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택하셨다, 때가 되니까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 이것이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요. 예, 대통령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인기가 있고 잠시 잠깐이야. 끝나면 그만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택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시면은 영원한 영생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해답이 이것이요. 제가 필그린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와 같이 건축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이름이 택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이택정 장로, 이택정 장로 필그린 교회 여기 한번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 참 이름이 참 성경적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그 집안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택정이야. 택하고 정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택정이잖아요. 이야 최고의 이름이다 내가 그랬어요.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저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내시는데 예? 이택정 장로. 그런데 때로는 제가 싸움해요. 이름 가지고. 그분은 이택정이고 저는 손형식 아니에요. 손형식이 무슨 뜻이에요? 스물식자, 형통할장자, 신기만 하면 형통한다. 그래서 본성 그래가지고 네 이름이 좋냐 내 이름이 좋냐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고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예. 근데 택정함을 입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택정함을 입은 것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열매를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풀어가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중예정이냐 예지예정이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딱 정해서 이 땅에 내보내셨느냐? 그게 이중예정설이에요. 예지예정설이라는 건 뭡니까? 미리 아셔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서 정하신 거다. 그걸 예지예정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나중에 믿고 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저는 목회해서 봤어요. 예. 우리 집사님 남편이 지금 열심히 믿고 제가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성경을 600절을 읽어요. 놀라워요. 그런데 예수 안 믿었어요. 내 남편이 공사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등치가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4년 동안을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예수 안 믿는 것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예수 믿게 전하고 전하는 나중에는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4년을 앓다가 나 천국 가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걸 보여주고 가죠. 교회 한 번도 안 왔어.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멋있게 50대 초반에 무비스타 영화 배우 같이 잘생긴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가게에서 일하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장이 두 개 있잖아요. 그 신장 사이에 암이 생겼어. 이 신장 암이야. 처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픽픽 피우세요. 그 젊었을 땐 저도 성가대도 했고 해요. 난 이제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점점 깊어져 가잖아요. 그 나중에 완전히 깔아앉았어. 윌체어 타고 교회 세 번 왔었어요. 세 번 왔어. 그리고 마지막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52살인데 아, 멋있게 생긴 사람인데 내가 가서 임종을 지켜보는데 사람이 왜 저 생선에 맥이 빡빡 뛰고 이제 죽어가면서 맥 톡톡 뛰는 그런 식의 그냥 맥박만
왜일지 전혀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총각은 살아있으니까 계속 복음 전하고 떠나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했어.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 사람이 제가 나오자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톡 닫았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이게 구원은 마지막까지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정된 사람들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내가 실제로 경험했어. 그러므로 결국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내가 결정은 내가 선택해요.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야.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다 같이 해봅시다. 아바 아버지 시작.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바 아버지.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답답해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본 아버지잖아요. 관계를 말하잖아요.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그렇죠? 제 딸들이 제 시아버지한테 가서는 아버님 아버님 그래요. 저한테 와서는 아빠 아빠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되겠어? 네 시아버지한테 님자 붙이고 나는 아빠 아빠냐? 아빠니까 아빠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가는다.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서 예수로 충만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임하여 계시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 물 믿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여러분들 속에 이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하시오. 성령이 계시네. 이러한 영적인 초만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속이 있어요. 뭐 상속이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어. 황금길을 걸으며 생명수 생명가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누릴 그 상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속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따라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가 버림 받은 사람인가,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내 책임이에요. 결국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는 결국은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고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현 집사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치료 주실 것을 믿고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다가 고난이 생길 때 두려워서 빠진다. 그러면 두려워 말라.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오. 그것을 경험하는 거, 경험하고. 베드로는 그 경험이 있어.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주신 경험이 있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해요. 고난 속에서 일어날 줄 알아야 돼. 예. 아이들이 돌대가지고 뚜벅뚜벅 걷다가 탁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나고 걷고 다시 일어나고 걷고 그래서 걷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지치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일어나 걷고. 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지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도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경고했어요. 가룟 유다도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다 하고 세 번 경고했어요. 똑같이 세 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꺾여 소리를 듣고 다시 벌떡이나 통곡하고 앞장서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시 일어나 본 경험이 없어. 다시 일어나 본 경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 번 배반하고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살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넘어질 수가 있고 고난에 풍랑에 빠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경우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푹 빠져버리고 말 것이냐.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오. 아멘 하십니까? 예.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허락을 받아서 욥에 시험을 준 것이죠. 지금도 큰 영역으로 보면 지금 마귀가 허락된 기간 동안 허락하여서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때 욥이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두 가지 믿음. 내가 이 어려움을 곡한 고난을 내가 이기면 전군과 같이 나오리라. 전군과 같이 모든 고난을 이겨서 전군과 같이 새롭게 훈련된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육신 밖에서 주를 배우리라. 육신 밖에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육신 밖에서 죽을 줄 알아. 그 믿음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나는 이 시련을 이기고 전군과 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편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찌하여야 시편이. 두 번째는 내가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거 건져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해요. 이것이 시편이에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전국과 같이 나와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떤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은 뭐냐? 우리 삶에 다 고난이 있어. 근데 시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어짜요, 어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시편 내용이 전체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 간증 하나 하고 시간이 돼서 그치겠습니다. 우리 집은 6.25 전에 북한에 속해 있었습니다. 북한 강원도 철원 월정 건너편에 제가 알기에 땅이 엄청 컸습니다. 거기서 자랐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집에 오셨으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온양 온천에 큰 땅 부자가 있었는데 그 땅 부자는 사상은 김일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 있지만은 사상은 이승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버지하고 그 집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자 우리 땅을 맞바꾸자. 나는 이승만 쪽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 원양원청의 땅을 바꾸고 너는 김일성 쪽이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자. 그런 계약을 다 했대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되게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못 바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6.25가 났잖아요. 6.25 때 우리가 깡그리 망해가지고 다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곤란 중에서 우리 후손들이 다 교회 기둥들입니다. 교회, 각 교회 기둥들이 됐어요. 만약에 온양원천하고 그냥 바꿨더라면 지금 온양원천의 땅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 결과를 보면 바꾼 게 잘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는 그렇게 이게 그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오늘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